저는 태어나기를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중학교 때는 미술 선생님께 발로 그리지 말고 손으로 그리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조금 TMI지만 전 전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컴퓨터 공학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정신을 못 차려서 술만 먹느라 컴맹인 채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맹이지만 어찌어찌 전공을 살려서 회사 생활을 하던 제가 지루함을 느끼던 차에 왠지 예체능 쪽 사람은 활기차고 재미있게 사는 것 같아서 그쪽을 동경해서 정한 게두 번째 전공인 공예 쪽 디자인이에요. 물론 막상 겪어보니 이쪽도 그냥 현실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왕 새롭게 시작하고 돈 들여서 학교 다시 가는 거 제일 못하는 걸 배우자 싶어 특히 디자인으로 전공을 정했습니다.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림은 못 그립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맘만 먹고 노력하면 똥손인 사람도 초보자인 사람도 이모티콘이나 그림 등을 응용해서 돈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태어나길 그림을 잘 그리게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를 똥손만이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제가 터득한 이모티콘 그리기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아직 네이버 오지큐 마켓만 이모티콘이 승인돼서 판매 중입니다. 카카오톡은 두번 내서 두번 떨어졌고, 다른 곳은 아직 내보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용기가 없어서 시작조차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카카오톡과 라인, 네이버, 오지큐 마켓은 다른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모티콘을 등록하는 걸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카카오톡의 경우 카카오톡 등록 후에 다른 곳에 추가 등록하는 건 금지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는 네이버 오지큐 마켓 라인에 중복해서 등록은 가능하지만 카카오톡과는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의 캐릭터로 다양한 채널에 등록을 할 경우 네이버 오지큐 마켓과 라인 등에 도전하여 승인이 나면 그 후에 카카오톡에 심사를 넣는 순서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오지큐 마켓은 승인이 나기 쉬운 편이고 제일 까다로운 게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라고 해요. 그만큼 한번 승인이 되면 수입이 가장 좋은 마켓이기도 합니다. 이모티콘도 한번 심사하는데 거의 2주 정도 걸림으로 하나의 캐릭터만 그려놓고 결과를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여러 개의 이모티콘을 계속해서 그려서 도전하면 요령도 생기고 언젠가는 카카오톡도 성공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모티콘을 그리면서 시작하기 가장 어려웠던 건 사실 그냥 다예요. 그냥 정면은 그리겠는데 옆모습은 어떻게 그려야 할지, 뒤를 돌면 또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누워있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다 막막하고 어려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러스트에서 세로 만들기, 폭이랑 높이를 다 1000픽셀로 맞춰주시고요. 색상 모드를 RGB 해서 제작을 눌러줍니다. 제가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하는 이유는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해도 이 화면이 픽셀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나머지 채색이나 이런 거를 더 디테일하게 해줍니다. 1000에 1000픽셀로 하는 이유는 이모티콘을 저희가 한 곳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쓸 거잖아요. 일러스트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네, 조금 더 크기를 줄이던가, 예를 들어서 뭐, 인쇄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캐릭터가 잘 되면 그걸로 인쇄해서 뭐, 굿즈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일러스트에 이 정도 크기로 저장을 해놓고, 원본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응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대지를 하나 깔아놓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 보시면, 대지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요거를 Alt를 누른 채로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면 복사가 돼요. 이렇게 복사가 되죠? Alt Shift를 누르고 쭉 내리면 그대로 일자로 이렇게 내려집니다. 화면이 지금 꽉 찼잖아요. 이 화면을 좀 줄이려면 Ctrl Alt 스페이스바를 줄이면 이렇게 화면이 줄어들고 Ctrl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을 이렇게 클릭하면 크기가 커지고 그리고 화면을 움직일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이렇게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움직여 주시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적당하게 줄여주고
다섯 개를 똑같이 누르고, 왼쪽 클릭하고, Alt Shift 해서 내리고, 또 누르고, Alt Shift, Alt Shift, Alt Shift, 이렇게 다섯 개가 됐어요. 이렇게 나눈 거는 이제 동작별로 구분해서 이모티콘을 만들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자, 컨트롤 스페이스바 이렇게 커지죠? 서 있는 자세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는 앉아 있는 자세. 그 다음에는, 이게 동작이 너무 변화가 없으면 승인이 잘안 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세를 응용해서 다양한 자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니면 뒤돌아 있거나, 뒤돌아 있기. 저는 토끼를 가지고 해볼게요. dimensions.com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눌러보시면, 자, 여기 사슴의 앞쪽을 본 모습, 뭐 앞으로 봤을 때 얼굴이 이렇게 점점 바뀌는 모습 같은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참고해서 그리면 좀더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대략 토끼 하나를 골라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요게 옆으로 본 모습, 앞에서 뭐 옆으로 본 모습,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에 딱 정면으로 본 모습은 없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필요하다 했을 때는 뭐 다른 이런 정면을 보는 모습들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베껴 쓸게 아니라 그냥 참고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이미지 자체를 다운받아서 쓰시려면 돈을 내야 돼요. 월 10달러를 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사실 그냥 이 모양만 참조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캡처를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Shift 하면서 이렇게 끝에를 하지만 글씨가 나요. 그림이 커지고요. 이 그림들을 응용해서 그려볼 건데 꼭이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구글 같은 데서 자기가 원하는 그 포즈를 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응용해서 그리면 좀더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이 토끼 얼굴, 정면을 보고 있는 얼굴을 참조해서 그릴 거고, 여기서는 이게 쿼카라는 동물이라는데, 이렇게 서 있는 자세, 손을 모으고 서 있는 자세를 이걸 참조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스페이스바,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크기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먼저 따볼게요. 여기서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얼굴을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려주면 되는데 토끼처럼 그려보겠습니다. 얼굴을 정면으로 이렇게 안 예쁘게 그려도 돼요. 나중에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고 귀는 뭐 보통 이렇게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나중에 이거 움직임을 다 하나하나 따로 주기 편하게 이렇게 닫아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다 따로 그려줄 거예요. 자, 귀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못 그리면 이렇게 나눠서 그려도 돼요. 다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귀를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게 그려주고요. 눈, 코, 입은 제일 마지막에 채울 거예요. 자, 얼굴은 저는 요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치워주시고요. 일러스트에서는 요거를 뭐 마음대로 줄였다가 키웠다 할수 있기 때문에 편해요. 한쪽으로 그냥 밀어주시고 요 그림을 전체 선택해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마우스 왼쪽 누르면 커지죠? 가져와서 얼굴 크기를 대략 이렇게 맞춰주고요. 여기서 이제 정면을 본 모습을 그려줄 건데, 그래서 얘가 딱 정면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없기 때문에
뭐 구글링을 구글에 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통을 먼저 그려주고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니까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고 있을 때몸 안쪽으로 팔이 들어오죠? 그래서 팔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보시면 몸통과 이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이 안쪽까지 겹쳐서 다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 이쯤에서 허벅지랑 발목을 그려주고 발을 따로 그려주겠습니다. 여기도 뭐 똑같이 이렇게 발을 그려줄게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 포즈를 참조해서 그리는 건 끝이 났어요. 이 그림도 이따 다른 포즈를 또 응용을 할 거니까 잠깐 줄여서 한쪽에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지금 엉망진창이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만져줘야 돼요. 전체 선택을 해서 드래그하면 전체 선택이 돼요. 마우스 왼쪽 클릭한 채로 끌고 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화면을 이렇게 그대로 아까 서 있는 자세 여기까지 끌고 올게요. 화면을 컨트롤 스페이스바 마우스 왼쪽 누르면서 키워주시고 요게 하나의 화면인데 이 화면에 토끼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좋을지를 생각해서 크기를 정해줍니다. 뭐 기본 얘가 제일 기본이 되는 애예요. 이 정도로 그려준 다음에 글씨 잠깐 옆으로 세울게요. 자, 이제 요 모양을 다듬어 줄 건데 크기를 키워도 이거 깨지지 않으니까 실컷 키워주세요. 귀를 클릭하시면 귀가 요거 하나인데 얘는 선택이 안 되죠? 요맨위 검은색 선택 도구를 눌렀을 때 따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묶어주고 모양을 예쁘게 다듬어 줄 거예요. 먼저 이 패스를 하나 선택을 해보면 요맨 위에 거 검은색을 눌렀을 때는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로 나오지만 요 밑에 거 직접 선택 도구를 눌러주시면 고정점이 하나 더 있는 걸알 수가 있다. 이 고정점은 두번 클릭해서 이렇게 옮겨 놓으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양도 이렇게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끝에가 지금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연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끝에 있는 이 점을 요 고정점을 두번 클릭하시고 원하는 대로 이 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다가 이 다른 오브젝트의 이 끝점과 딱 맞으면 얘가 색깔이 변하죠. 색깔이 변했죠. 얘네들이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진 것도 두번 클릭 딱 해서 색깔이 변하면 근데 이렇게 맞춰줬다고 해서 제가 하나가 된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선택도구를 누르고 요 패스를 클릭 그리고 Shift를 누른 채로 또 다른 두 개를 연결해줄 또 다른 요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패스 연결 단축키로는 Ctrl J예요. 이거 눌러주시면 이제 하나의 이렇게 오브젝트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요게 좀 예쁘게 됐으면 좋겠는데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요 밑에 있는 직접 선택 도구를 눌러서 이렇게 고정점들을 가지고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먼저 이 고정점을 두번 클릭해서 약간 이렇게 빼주시면 더 예뻐졌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위로 좀 올려주시고 그래서 원하는 토끼 귀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가 좀 이렇게 찌그러졌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고정점을 다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고정점이 이렇게 이게 곡선이어야 되는데 한 두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펜 도구를 가지고 고정점 추가 도구 해서 원하는 데다가 딱 찍어주시면 고정점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이 고정점이 있는데 를 기준으로 모양을 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고정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가 약간 이렇게
들어간 안 예쁘게 된 부분을 지우면 이게 더 반듯하게 돼. 그럴 때는 여기 또 다시 펜틀로 들어가서 길게 쭉꾹 눌러, 왼쪽 마스를 꾹 누르면 옆에 이렇게 더 메뉴가 나와요. 고정점 삭제 도구를 눌러서 필요 없는 고정점을 딱 삭제해 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선이 연결이 되고 고정점, 필요 없는 고정점이 삭제가 됩니다. 이런 좀안 예쁜 곳은 고정점을 빼거나 더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다음 몸통도 몸통 팔 다리 다 똑같은 이제 느낌으로 조금 모양을 만져 줄게요. 그리고 다 선이니까 지금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안에 색을 지금은 보시면 여기 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선이 다 보이는데 요 선을 이 칠을 다 채워주면 그래도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색을 다 입혀주시고요. 요거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여기 칠에서 두번 클릭하시거나 요 밑에 색상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채워져요. 색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두번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색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색이 칠해진 상태예요. 모든 오브젝트에 색을 일단 다 넣어줄게요. 발도 제가 아까 흰색으로 한번 선택을 했으니까 흰색이 밑에 있죠? 이대로 그냥 클릭하면 색이 채워지고요. 다 채워주겠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죠? 요거는 원래 토끼는 얼굴이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그 그림을 가져와 볼게요. 요 그림 참조한 그림을 보면 지금 얼굴이랑 팔이 제일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 얼굴이 앞으로 튀어나왔죠? 그리고 귀는 뭐 뒤에 있어도 지금 될것 같고요. 제가 여기가 엉덩이라고 치면 다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닫혀 있어서 어색한데 이거는 나중에 포토샵으로 여기 이렇게 지워주거나 아니면 뭐 나는 일러스트에서 하고 싶다라면 이두 번째 아까 직접 선택 도구를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고정점 있잖아요. 이 고정점을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이렇게 바로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채워준 채로 일단 할게요. 또 이걸 보면서 팔도 뭐 조금 더 이렇게 내려와도 될것 같고 이렇게 조금 못생기긴 했지만 서 있는 자세가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들 각자 예쁜 거 원하시는 거 그리시면 됩니다. 전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앉아있는 자세를 한번 그려볼게요. 얼굴은 앞쪽을 그냥 보는 거를 그리면 요 아까 완성된 서 있는 자세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요거를 또 안에 칠을 없애주시고요. 이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먼저 얼굴, 귀랑 얼굴까지를 클릭을 해서 요쯤이요. 이렇게 좀 아까는 여기 위에 있었다면 이제 좀 내려왔어요. 해주시고 몸통을 보니까 몸통이 귀의 위쪽까지 왔죠? 이렇게 숙이니까 좀더 올라갔어요. 얼굴이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앉아있을 때도 얼굴이 내려갔어요. 앉아있는 자세니까 몸통이 좀 위로 올라가면 될것 같고, 그리고 팔은 이렇게 얼굴에서부터 오죠. 얼굴에서부터 오고, 다리도 팔이랑 비슷한 부분에서, 다리도 한 번에, 이게 좀 귀찮다 하시면 두 개를 누르고 컨트롤 G를 하면 그룹이 돼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풀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납작할 컨트롤 G. 요거를 보시면 여기 팔과 보시면 팔과 발 허벅지가 이렇게 약간 겹쳐져서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리를 그러니까 이 정도. 팔 중간 정도. 이것도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대략 앉아있는 자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도 끌고 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는 앉아있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또 색을 입혀줘요. 그때그때 여기 가서 채우셔도 되지만 단축키를 쓰는 게 좋겠죠? 단축키는 Alt, Del입니다. 다 이렇게 채울게요. 아직 무슨 그림인지 모르지만 대충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참조했던 요 그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크기를 키우고요. 보시면 귀랑 얼굴을 컨트롤 G를 해서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같이 다니게. 그러면 지금 얼굴이 가장 앞으로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팔이 다리보다 앞에 있습니다. 팔을 누르고 정돈 앞으로 가져오기. 이 순서를 뭐 정하시면 돼요. 팔도 이것도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다시 얼굴 빼면 되겠죠?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해서 모양을 또 앉아있는 모양을 잡아줍니다. 지금 보니까 몸이 너무 위로 올라가서 약간 엉거주춤 앉아있는 모양이 됐죠? 그럼 이걸 조금 내려서 이렇게 하면 얼굴 지금 좀 앉아있는 모양이 됐어요. 자세하진 않지만 이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정말 나네요. 누워있는 거를 만들 건데 여기 제대로 제가 원하는 자세로 누워있는 강아지 그림을 발견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서 있는 자세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림 옆으로 가지고 올게요. 크기를 키우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실을 없애주고요. 토끼 얼굴. 얼굴을 다 클릭을 해서 이거를 한 번에 감추고 싶으면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선택해 하신 다음에 컨트롤 G를 하면 그룹이 된다 그랬죠? 이거를 가지고 옵니다. 얼굴을 보니까 약간 삐뚤어지게 보고 있죠? 약간 이렇게 옆으로 돼 있고 조금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거를 대략 보고서 맞춰서 하시면 되고, 자, 몸을 보니까 몸이 옆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죠? 이 몸을 클릭을 하고 이 모서리를 하면 이렇게 회전하는 게 나오죠? 클릭, 마우스 왼쪽 클릭 돌려줍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또 원하는 대로 맞춰줘요. 그리고 조금 몸이 바닥으로 깔린 것 같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서 내려주면 조금 찌부가 되겠죠? 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발이 한쪽만 보여요. 그래서 이쪽 발을 가지고 와서 또 회전을 시켜서 여기다 깔아 이렇게 위로 보이게 해주시고 바닥을 완전 붙였다 보니까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리시면 되고 저는 이 자세를 그릴 줄 몰라서 보고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바닥에 깔리게 해주고 발도 약간 뒤로 이렇게 빼줬네요. 대략 비슷하게 그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꼬리가 보이죠? 꼬리가 살짝 보이는 거 이제 좀 이따 그려줄 거고요. 다리 한쪽은 그래서 필요가 없고요. 안 보이니까. 팔도 하나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뻗어주시면 되고, 다른 하나도
돌려서 약간 보일랑 말랑 조금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겹쳐서 보일랑 말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꼬리, 토끼 꼬리를 그려주시면 아까까지는 꼬리가 앞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꼬리가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 앉아있는 모습 이거 보고 그려도 되겠네요. 토끼 꼬리도 그냥 동그랗게 하나 그려줄게요.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토끼 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한쪽으로 치워주시고 누워있는 자세히 토끼를 가져볼게요. 가지고 와서 이제 세팅을 해줄 건데 여기도 지금 이 그림을 하얗게 채워줘야지 이렇게 무슨 그림인지 알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색한 부분은 꼬리가 아까 보 다시 가지고 와보면 꼬리가 거의 지금 이 몸통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너무 나와 있죠? 그래서 꼬리를 오른쪽 클릭, 정돈, 맨 뒤로 보내기 해서 조금만 보이게 해주시고 팔도 이쪽 팔은 지금 숨어서 거의 안 보이죠? 오른쪽 클릭, 정돈, 맨 뒤로 보내기 반대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뭐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다듬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몸통도 약간 더 줄이고 납작하게 누워 있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하시고 더 일자로 누워 있고 싶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좀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뒤로 돌아 있는 모습을 그릴 건데 대충 여기서 다양한 포즈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저장을 해놨다가 자기가 원하는 포즈를 가지고 와서 일단 먼저 뒤를 돌아 있는 모습을 요거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져오시고요. 보니까 일단 얼굴 여기서 대칭을 해줍니다. 눈, 코, 입안 그러면 이렇게 뒤통수가 되면 돼요. 대신 귀가 앞에서 볼 때는 얼굴 뒤에 있었는데 뒤에서 보면 귀가 더 앞쪽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몸통은 그대로 끌고 옵니다. 이렇게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꼬리가 아까 꼬리 있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꼬리도 가져오시고 질 없애줄게요. 꼬리가 이 몸통에서 몸통 중간쯤에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토끼니까 꼬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댓글 안 끌리니까. 그리고 다리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냅두고 팔이 조금 여기 보일랑말랑 사실은 안 보이지만 이게 어떻게 뒤돌아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나와 있는 걸로 이 정도만 그릴게요. 뒤돌아 있는 거는 뭐 이렇게만 그려도 되죠. 다리는 없애고요. 뒤돌아 있기 여기다 가지고 옵니다. 일단 귀를 선택을 해서 이 그룹을 풀어줄게요. 아까는 한 번에 옮기려고 그룹으로 묶어준 거였으니까 그룹을 풀고 색을 일단 칠해줍니다. 지금은 러프 스케치예요. 대략적인 어떤 형태나 이런 거를 그려보는 스케치예요. 보시면 귀가 제일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의 뒤에로 나와 있어서 귀를 선택을 하시고 정돈 맨 앞으로 올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서 본 얼굴 머리통과 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팔은 몸에 가려져서 조금밖에 안 보여야 되죠? 그러면 뒤로 가야 돼요. 정돈,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팔은 뭐 자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으고 있으면 아예 안 보이겠고, 이렇게 할까요?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단계에서 이제 모양을 다 잡아주, 그 다음 단계부터는 복사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귀가 만약에, 그럼 처음부터 사실 여기 이 자세부터 색을 다 칠해서 가져왔으면 더 좋았겠죠? 귀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토끼가 되겠죠? 또 컨트롤 C, 컨트롤 V, 줄여가지고, 다만 색깔을 연한 핑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 색깔을 똑같이 넣고 싶으시면 여기서 스포이드 모양 요거 스포이드 도구를 클릭하시고 옆에 색깔을 딱 찍으시면 그대로 옮겨와져요.
사실 지금은 제가 아까 깜빡하고 안 만들어서 지금 따로따로 하는 건데, 원래는 요거를 이대로 그냥 처음부터 색을 칠한 상태로 요, 이 단, 안 되는 자세나 요거를 만들어주셨으면 편했을 거예요. 이렇게 토끼 눈, 코, 입을 제가 먼저 그려봤는데, 눈, 코, 입 그리는 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세를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서 있는 자세를 그쪽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걸 복사해서 만들었던 이 돼지도구 있잖아요. 돼지도구를 누르시고, 복사할 돼지를 클릭하시고, Alt Shift에서 옆으로 옮기면 이 모양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두께가 그대로 복사가 됐죠? 보통 이모티콘이 움직이는 거는 한 스물 몇 개, 멈춰 있는 거는 30 몇개 이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동작을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비슷한 동작을 묶어서 응용을 해나가면 편하겠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관절을 나눠서 그린 이유가 움직임을 줄그 관절, 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제가 팔을 바꿔보겠다 하면 팔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메뉴에서 퍼펫 뒤틀기 도구라는 걸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여기를 제가 이걸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제페토 하실 때 리깅 해가지고 관절을 이렇게 움직여주신 것처럼 관절 이렇게 꺾이는 부분, 그런 관절 부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짠 이렇게 찍어주시면 요거가 이렇게 따로 움직여요.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얘를 마음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팔을 조금 안쪽으로 구부리고 싶다 이러면 요거를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편하죠. 그래서 요 도구를 쓰기 위해서 일러스트에서 관절을 다 따로 해서 그렸습니다. 뭐 손을 조금 모으는 모습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그림을 하나의 뭉탱이로 그렸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룹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지 않고 그냥 선을 다 이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이 퍼펫 뒤틀기 도구를 썼을 때 관절을 이렇게만 하더라도 움직였을 때다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편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동작을 바꿀 때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작업이 편합니다. 그 다음에 또이 반대쪽을 할 때는 이걸 클릭하시고 퍼펫 뒤틀기 도구, 대략 손, 가운데 팔꿈치 있는데 어깨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뭐 어깨를 이렇게 돌리셔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게 쉽게 안녕하는 모습을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 그림을 안 그려보면 요 동작을 이렇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여 보시면서 요것도 이렇게도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간편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략 이런 식으로 해서 안녕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하면 뭐 얼굴 다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약간 회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데 고개가 갸우뚱하면서 귀를 살짝 이렇게 접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귀를 접으려면 어렵죠. 그래서 또 이거를 이렇게 같이 움직일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퍼펫 뒤틀기 도구에서 자, 귀를 이렇게 반으로 살짝 접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도 되고요.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또 튀어나왔다 하면 다시 얘를 정돈 맨 뒤로 보내게 하면 뒤로 가죠. 그리고 다리도 한번 구부려 볼게요. 관절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게 이렇게 응용 동작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발은 약간 돌려서 이렇게 오게 하고 이 동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이런 조금 다른 모양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옆에 또 다른 서 있는 자세를 만드실 때는 또 돼지 도구에서 선택하시고 Alt Shift 해서 옆에 놓아서 이렇게 또 여기에서 변화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돼지를 취소하고 싶다, 이 돼지 자체를 없애고 싶다 하시면 돼지 도구를 누르시고 지울 돼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델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또 선택해서 따로 지워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 때도 굉장히 이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살짝만 달라지는 거를 여러 컷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또 여기서 돼지를 복사해가지고 Alt-Shift에서 옮겨주시고 귀가 그냥 조금 이렇게 쫄랑쫄랑 이 정도만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이 상태에서 움직일 귀를 선택을 해주시고 퍼펙트 뒤틀기 도구에서 약간 이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팔락팔락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도 퍼펙트 뒤틀기 도구로 뭐 조금 이 정도만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움직이는 건데 뭐 고정점 같은 거를 바꿔서 다시 그리거나 하는 게좀 귀찮잖아요. 그럴 때이 도구를 사용하면 너무 편리합니다. 약간 다시 이렇게 해주고 팔도 조금씩만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만들 때 자, 이두 칸만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돌려볼게요. 저는 포토샵에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움직임만 가지고 일단 포토샵에서 애니메이션 테스트를 해볼게요. 움직임을 조금만 줬는데도 해보시면 이렇게 뭔가 두 컷만 가지고도 이렇게 귀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물론 컷 이렇게 더 많이 여러 컷을 조금 조금씩 섬세하게 해야지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되겠지만 그 작업을 하는데 이 퍼펙트 뒤틀기 도구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눈코입 같은 거를 그리는 방법을 영상을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